자, 남자부 이렇게 되면 8강전 한 경기를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스몰과 도트의 경기는 이 도트가 참여를 하지 못한 관계로 이 스몰의 뭐 기권승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다음 경기로 준비되어 있는 매치업은 대전 명문 지저스 그리고 잘 놀라갑니다. 이 두 팀 간의 대결이거든요. 네, 팀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놀다 갑니다 팀과 지저스 팀. 저희가 좀 통일을 해야 될 건 그냥 잘 놀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팀 이름을 다 얘기해 주는 게 또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잘 놀다 갑니다를 하다가 한 두 골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워낙 스피디하게 진행이 돼서 자. 자, 남자 플레이가 네 번째 경기 지저스와 잘 놀다 갑니다. 잘 놀다 갑니다와 지저스와의 경기가 이제 곧 경기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양팀 선수 분들께서는 안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저스는 대전 명문, 대전 탑, 그리고 우승할게요 이런 출사표를 던졌고요. 잘 놀다 갑니다는 출사표도 잘 놀다 갑니다예요. 네, 이제 프로농구 경기를 볼 때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야 경기 즐겨 그냥 놀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렵죠. 그게 가장 어렵죠. 하지만 뭐 이 선수들은 정말로 놀다 가는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충분히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몇 강까지 놀다 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앞선 경기 몰수패가 나오면서 더 많은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좀 없어지게 돼서 그 점은 좀 아쉽네요. 네, 그러네요. 아무래도 오늘 또 날씨가 좀 춥고 또 여러 가지로 요즘 또 대학생도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네. 사실 오늘 출전하는 팀이 어제 예선까지 치렀던 팀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대회 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 아마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특히 지방 소재에 있는 대학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소재지가 서울이 아닐 경우에는 또 서울에서 또 1박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조건 속에서 또 경기를 치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하얀 트립코를 입고 있는 대전의 지저스 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알아보기 쉽네요. 대전이라고 써 있는 유니폼을 입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즘 글쎄요, 뭐 제가 대학을 나온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대학생들이 신장이 참 좋네요. 부럽네요. 그렇습니다. 이성무 의원도 대학 나오신 지 오래되셨죠? 네, 저도 기억도 안 납니다. 참 오늘 경기 보면서 뭐 여러 가지로 좀 우연하게 어떻게 해설을 맡게 됐지만은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이 젊은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는 모습, 이제 패기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대학교를 다녔던 그때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20년이면요? 글쎄요. 세월을 확 바꿔야 됩니다. 네. 자, 일단 대전 잘 놀라갑니다 선수들 중에 14번을 달고 있는 선수 신장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탑이라고 써있고요. 드루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드루아인 걸 보면은 아마도 센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충분히 뭐 190cm가 넘지 않나. 네. 지금 정확한 프로필은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충분히 190cm에 육박한 하나 장신 선수라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하지만 또 이 잘 놀라갑니다 팀 선수들도 굉장히 신장 네 그리고 또 신장이 좋아요. 네. 특히 지금 또 이 좀 등번호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저 하이의 98번 등번호가 써 있는 선수 굉장히 또 신장이 좋습니다. 네. 자, 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1경기와 마찬가지로 자 초반 분위기 네. 격렬한데요. 초반부터요. 그렇습니다. 자, 드라이빙을 시도했고 자 흰색 트리코가 자 대전의 지저스 팀이 되겠고요. 그리고 분홍색 트리코가 잘 놀라갑니다 팀입니다. 네. 자, 앞선 경기와 달리 이번 경기에서 첫 번째 자유투가 성공되지 못했고요. 잘 놀라갑니다 2점 네. 자, 초반 분위기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2점슛이 나왔습니다. 자, 앞선 경기에서 볼 수 없었던 이 2점 중거리슛이 나오니까 좀 시원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23번 야, 역시 신장 좋은 선수들이 골밑에서의 이 매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자유투 원샷이 주어집니다. 네. 네, 14번 선수가 지금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죠. 네. 다시 아크 밖으로 와서 공격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아 드라이빙 좋아요. 네. 자, 이 아슬아슬하게 계속해서 이 잘 올라갑니다의 슛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오, 네, 2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 네, 드라이빙을 시도하면서 과정에서 반칙을 또 얻어냈고요. 자 지금 곽시훈 선수 자 지저스의 자유투 아 지저스가 자유투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아, 어, 네 골밑에서 지금 2중 3중 수비가 펼쳐지고 있어요. 양팀 선수들의 슛이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자 열려있어요. 1대1 시도하는데요. 네. 자, 지금 스코어는 4대 0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잘 올라갑니다. 미들슛이 성공이 됐습니다. 자, 5대 0까지 점수를 벌렸어요. 네. 초반에 점수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죠. 네. 잘 올라갑니다가 이 초반에 2점슛 두 개가 좀 컸고요. 아, 네. 야, 7번에 박시훈 선수 지저스의 1점이 나왔습니다. 아, 가부지네요. 저 곽시훈 선수 신장은 뭐 출전 선수 가운데 가장 작아 보입니다만은 굉장히 빠르고 투지가 넘칩니다. 오, 네. 앞선 경기에 비해서는 선수들이 좀 터프하게 1대1을 붙는 빈도가 좀 높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또 이 경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체력이 좀 빨리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앞선 경기에서 봤었는데 자 체력을 어떻게 안배하면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자 이번 매치업에서는 자유투 성공률이 높지 않고요. 자 지금 타임아웃이 불렸죠. 네. 역시 초반에 경기가 안 풀리다 보니까 지저스 팀이 타임아웃을 먼저 불렀습니다. 네. 이 초반에 지저스 팀 입장에서는 2점 슛 두 개를 연달아 허용을 하면서 이 0대 4까지 벌어졌던 것이 이 경기가 좀 어렵게 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초반에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2점 슛을 성공시키는 것이 이 경기의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제일 경기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초반 분위기, 기선을 어떤 팀이 제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일단 잘 놀다 갑니다가 초반 기선을 제압하는 데에는 성공을 했고요. 자 곽시훈 선수가 역시 포인트가 들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등지고 하는 플레이는 좋았는데 슛의 정확도가 좀 떨어졌고요. 아 개인기들이 좋아요. 자 잘 돌았습니다. 네. 자 아깝게 빗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자 지금 공을 잡고 있는 곽시훈 선수 공격할 때는 외곽에서 이 볼을 배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또 수비할 때는 적극적으로 골밑에 그렇죠. 도움 수비를 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운동량이 많습니다. 지금 또 가로채기 치열해요. 거의 뭐 종횡무진 이 경기를 지배하고 있는 선수가 곽시훈 선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또 파울을 얻어냈죠. 드라이빙 한 과정에서 반칙을 얻어냈고 자 슛 동작에 의해서 자유투 하나를 또 얻어냅니다. 자 자유투 실력도 한번 볼까요? 자 지금까지는 자유투 성공률이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아 들어가네요. 자 또 한 점을 추격을 하게 됩니다. 자 뭐 점수차가 그래도 석 점 차이 뭐 포기할 정도는 아니고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이제 절반도 지나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뭐 이 대전 지저스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또 12세컨에 걸리면서 공수 교대가 되고요. 자, 지저스가 이 기세를 좀 몰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킥킹이 돼버렸어요. 아, 타이트하네요. 네, 뭐 지금 점수차가 벌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이 3대3 농구의 특징은 또 이 짧은 시간 안에 또 굉장히 많은 득점을 올릴 수 있다, 집중해서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또 특징이죠. 그렇죠. 이 앞선 경기에서 그런 결과를 또 봤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빠르게 바깥쪽으로 빠져나왔고, 자, 기회요. 네. 공을 리바운드를 잡아서 바로 아크 밖으로 보내주기만 하면은 곧바로 또 슈팅으로 연결해서 그렇죠. 득점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는 3점 라인 밖으로만 나가게 되면 다시 공격을 곧바로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뭐 5, 6점도 충분히 득점이 가능한 것이 3대3 농구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고, 자, 경기가 조금은 이 득점이 소강 상태에 빠져들었는데요. 자, 이 분위기를, 네, 자, 이 분위기를 깨는 쪽에서 이 추격을 하느냐 더 도망가느냐 결정이 될 텐데, 아, 좀 빗나갔어요. 네, 전체적으로 공격 기회는 이 지저스 팀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야투 성공률에서 미치지 못하고 있네요. 아, 그러네요. 볼을 잡고 있는 빈도에 비해서는. 자, 그렇습니다. 리바운드도 열심히 잡고 가로채기도 네. 열심히 하고 지금도 예 공을 많이 따내고는 있는데 하지만은 실속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네.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얻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뭐 그렇게 뭐 복설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선수들. 네. 네. 자, 골밑 치고 들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아, 이중 수비. 괜찮아요. 자, 저런 순간에 역시 노마크 찬스에서 공을 던져주는 것이 중요한데. 자, 지금 골밑에서 이 지저스가 이지 슛을 좀 놓치는 경우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7번 이서구 선수인데요. 자, 반칙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개인 반칙 뭐 5대5 농구처럼 5반칙 퇴장 이런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팀 파울은 있어도 이 개인 이 반칙 수에 의해서 퇴장 당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선수들 개인 파울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팀 파울이 6개까지는 인정이 되고요. 6개가 지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자유투가 주어지게 되죠. 그렇죠. 특히 팀 파울에 걸린 뒤에 10번째 파울부터는 자유투 2개와 또 볼 소유권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팀 파울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비교적 선수들이 자유투 성공률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반칙 조심해야죠. 네. 또 팀 파울에 걸리게 되면은 자유투가 1개가 아니라 2개가 주어져요. 아. 그러니까 팀 파울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굉장히 팀 파울에 걸린 뒤에 파울을 범하게 되면은 손해가 막심합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자, 지금 잘 돌아갑니다가 거의 팀 파울 개수에 근접을 해가고 있거든요. 아, 네. 이제 아무래도 지역이나 어떤 동네에서 이렇게 경기를 할 때 선수들끼리 경기를 할 때와 달리 이렇게 또 정식 심판이 경기를 보게 되면은 선수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이 파울 관리가 되겠죠. 아, 네. 지금 미들 훅슛이에요. 네. 정말 프리스타일 농구답게 프리하게 또 득점을 하고 있어요. 아, 운도 안 따르네요. 네. 오늘 자, 이렇게 아깝게 지저스가 놓치는 경우들이 좀 나와요. 이 운도 좀 잘 따르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동규 선수 네. 자, 10번의 김병윤 선수 또 득점에 성공했죠. 자, 6대 3까지 또 달아나게 되고요. 자, 이제는 조금 서둘러야 될 시간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2분여가 남아있는데요. 아, 지금 또 두 양팀의 재간둥이 가드 선수들이 또 1대1로 맞붙었고요. 아, 블록슛에 성공을 했어요. 네, 지금 남은 시간을 볼 때는 지저스는 2점슛을 좀 과감하게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은 영리하게 공을 뺏기지 않고 지금 공을 잘 돌리고 있어요. 잘 놀라갑니다. 오늘 경기 정말 잘 놀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어감이 네. 원했던 어감인데 정말 와닿네요. 네, 정말 이 경기 많이 즐기고 있어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렇죠. 자, 들어가면 또 모르고요. 자, 7대5예요. 자, 2점 차로 쫓아갔어요. 이건 몰라요, 아직. 자, 이제 시간 1분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기회죠. 파울. 자, 지금 팀 파울에 걸렸기 때문에 자유투 투샷이에요. 만약 자유투 두 개를 모두 넣게 되면은 동점이 됩니다. 자,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좀 점수가 확 좁혀들었어요. 네, 이성우 형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짧은 시간에도 많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자, 그렇게 지금 지저스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곽시훈 선수 아까 자유투 굉장히 성공률이 좋았는데요. 자,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팀 파울이기 때문에 자, 자유투 투샷이 주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팀 파울에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자유투의 중요성도 높을 수밖에 없고요. 자, 이후에 동점 상황에서는 그렇죠. 자, 지저스 팀이 아주 유리하게 됐어요. 자, 이제 시간이 1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트래블링이에요. 급격하게 분위기 넘어가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지저스 팀 아주 절호의 기회를 잡았어요. 네. 이 잘 올라갑니다. 또 팀 파울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저스가 잘 이용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아, 네. 아, 지연하네요. 자, 지금 다시 잘 놀다 갑니다. 팀이 공격 기회를 잡았고요. 상당히 긴 시간을 잘 놀았는데 마지막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7대 7이고요. 역시 또 순간적으로 조금 방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 팀 파울에 대한 룰을 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팀 파울에 울리고 두 개의 자유투가 주어졌을 때 좀 당황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룰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 아마추어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추어 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잘 놀다 갑니다. 기회예요. 어려웠는데요. 페이드어웨이 슛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현욱 선수 3번 아주 멋진 슛을 성공시켰네요. 한점 차이고요. 남은 시간 20초 내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큰데요. 지금 리바운드를 다시 못 뺏었어요. 동점이에요. 동점. 자, 지금 8대 8이고요. 지금 기회 있어요 아직. 8대 8. 연장에 돌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연장전에 가면은 21점과 상관없이 먼저 두 점을 얻는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러니까 초반에 2점 슛 한 방으로 그대로 경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휴식 시간은 1분이고요. 정말 초반에는 잘 놀다 갑니다가 정말 잘 놀고 갈 것 같은 분위기로 갔었는데 이 지저스 팀이 막판 뒷심이 무섭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 짧은 시간에 대량 득점을 뽑을 수 있는 정말 스피디하고 박진감 있는 3대3 농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경기였고요. 연장전 또 크게 기대되네요. 자, 연장전이 사실 2점으로 끝나기 때문에 2점을 먼저 선취하는 팀이 이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공격권을 얻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한 방으로 경기가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전략적으로 2점을 노리느냐 아니면 안전하게 1점짜리 두 개로 가느냐 이런 것들도 이 경기를 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잘 놀다 갑니다. 팀에 먼저 득점이고요. 진짜 마음을 졸이네요. 그렇습니다. 포물선이 그려지는데 이러면 경기 끝나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한 방으로 지저스 팀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4강에 진출하는 지저스예요. 네, 경기 초반부터 저 7번 곽시훈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눈이 많이 갔는데요. 결국 마지막에 끝내기 2점 슛으로 경기를 끝내네요.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이 지저스 팀이 초반에는 좀 밀리는 듯했는데 잘 올라갑니다. 입장에서는 리드를 아쉽게 지키지 못하면서 8강 세 번째 경기를 마쳤고요. 저희는 8강 네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